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서울 진관사 소장 괴불도와 괴불암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진관사 소장 괴불도와 괴불암은 1935년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일섭 스님 등이 참여해 제작한 뒤 삼각산 삼각사에 봉안해오다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소장해왔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재 봉행 때 개시되고 있습니다. 통영 두타사 주지 자용 스님이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제39회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용 스님은 지난 2004년부터 통영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156회에 걸쳐 법회를 진행하면서 재소자들의 심신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32개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